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짜렐라 핫도그를 에어프라이해서 먹어보겠습니다. 370도에 13분을 눌렀는데 14분을 남겨놨으니까 7분을 한 겁니다. 실은 한입 베어 먹었습니다. ASMR 들어보시죠. 상당히 바삭바삭합니다. 그 한국에 명랑핫도그라고 생겼잖아요. 네, 한국에 있어서 LA에 생겼잖아요. 왠지 여기에도 설탕을 뿌려 먹고 케첩이랑 이런 거 뿌리면 그런 맛이 날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소세지는 안 들었나 본다. 보이시나요? 부스러기에 흘렸습니다. 소세지가 나올 것 같은데? 없나 봅니다. 여기에 소세지가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바삭하고 치즈 때문에 쫄깃해요. 이게 모짜렐라 치즈입니다. 소세지가 나왔습니다. 이만큼밖에 못 먹는데 다음에 먹을 때 먹어보겠습니다. 벌써 냄새가 고소해요. 지금 여기는 저녁 6시여서 좀 배고픈 시간입니다. 소세지 냄새는 진짜 고소한 것 같아요.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저는 치즈랑 소세지랑 이렇게 같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치즈가 위에 들어있고 치즈가 끝나니까 이제 소세지가 나온 거예요. 저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게 좀 아쉽네요. 저의 핫도그는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. 보이시죠? 치즈가 없는 건. 저는 이렇게 먹을 때 치즈가 생각이 난다고요. 자,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구독을 눌러주세요. 구독!